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대표가 새로 뽑혔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계파 갈등, 그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남희 팀장, 네. 어제 현장에 계셨을 텐데 네. 분위기가 어땠나요? 일단은 사실은 그 어제 이종걸 의원이 굉장히 선전을 했습니다. 예. 이종걸 의원의 경우는 5월 8일 지난 원내대표 경선에 나왔을 때는 4명 중에 21표 꼴찌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1차 투표에서 그 친노 진영 후보인 그 우윤근 그 지금 원내대표가 42표 그리고 비노 중도파 후보로 나선 이종걸 의원이 43표로 이종걸 의원이 더 앞섰습니다. 그만큼 비노 진영에서 결국 너무 그 원내 지도부나 비대위가 친노 편향으로 가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아주 비노파가 똘똘 뭉쳤다 이렇게 예.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비노파가 똘똘 뭉친 게 이 결과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특히나 뭐 1차 때 이목희 의원 강경파이자 친노 강경파인 이목희 의원을 찍었던 10명의 표가 또 이종걸 의원한테 예. 간 것도 좀 재미있는데요. 이건 또 우윤근 의원이 세월호법 협상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보고 또 비노 후보를 찍기도 했습니다. 예, 우윤근 원내대표 오늘 처음 이왕구 원내대표와 만났는데 분위기가 좋았어야 이제 되는 거잖아요. 어땠어요? 겉으로는 훈훈했어요. 일단 예. 우윤근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좀 온화하다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는 너무 온화해서 새누리당 끌려가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이 나왔거든요. 오히려 그런 이미지를 좀 불식시키려고 오늘 이왕구 원내대표 만난 자리에서도 당장 어떤 야당 이슈를 거론하면서 최근에 그 국회 국방위에서 그 새누리당 의원들이 쟤 왜 저렇게 삐딱해 이렇게 쪽지를 썼다. 그랬죠. 삐딱해 해서 예. 논란이 됐었는데 그 야당 의원 비하 쪽지에 대해서 사과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결국은 새누리당의 이왕구 원내대표가 오늘 첫 회동에서 바로 사과하면서 훈훈한 자리를 연출을 했습니다. 오늘 예. 우윤근 원내대표가 좀 더 이제 첫 만남에서 좀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 집중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비대위 전부 다 네. 친노 또 원내대표 결국엔 다 친노 그러면 중도파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 거기에 같이 당을 하나의 당으로 유지가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네. 또 다른 당으로 나와야 되는 건지 일단은 이제 전초전이 있는데요. 비대위에 아직 뭐 김한길 안철수 전 대표 들어와라 아직도 기다린다고 하는데 두 분은 들어올 생각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비대위가 아니라 오늘 조직 강화 특위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조직 강화 특위는요. 나중에 전당대회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위원장을 인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예. 이 오늘 발표된 조직 강화 특위에 그러니까 그 친노는 굉장히 작고 비노그룹 중도파 인원들이 약진을 했습니다. 예. 아까 제가 준비된 자료를 봤어요. 예. 자, 화면 한번 보면서 지금 이남희 팀장이 설명하는 내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보면은 여기 이제 비노 진영 아직 얼굴은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예. 친노계로 딱 분류할 수 있는 의원은 이제 경기도당 위원장을 지낸 김태년 의원 정도고요. 예. 자, 안철수계 송호창 의원이 들어갔고요. 예. 박정계 이윤석 의원이 들어갔고요. 또 여기 화면에 나오진 않았지만은 김한길계로 분류되는 또 변재일 주승용 의원이 대거 배치되는 등 친노는 좀 최소화하고 예. 오늘 그 계파 균형을 맞추는데 조직 강화 특위가 굉장히 초점을 맞췄습니다. 예. 어쨌든 뭐 굉장히 화합 분위기로 이제 달래보려고 한다 이런 지금 기류라는 설명인데요. 정동영 지금 고문이 계속 친노를 향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어떤 얘기를 또 했는지 먼저 또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완전히 이제 특정 계파가 당을 장악하게 됐다. 진짜 걱정입니다. 자칫 침몰해 가는 난파선처럼 그런 지경인데 거기에서 뭔가 차기 당권을 장악하기 위한 이런저런 움직임이 포착된다면 대단히 불행한 일이고. 자, 정동영 지금 상임 고문 계속 지금 목소리를 내고 연일 어떻게 목소리를 들으세요? 높이고 있고요. 아마도 또 정동영 고문은 어떤 좀 당권 도전하지 않을까. 얼마 전에는 이렇게 손학규 상임 고문을 찾아가기도 했었는데 친노에 대한 강한 비판을 연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 조직 강화 특위를 굉장히 좀 비노를 약진을 시키면서 계파 갈등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지만 계속 그 계파 갈등의 불씨는 잔존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박성훈 논설위원은 지금 야당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이제 아마도 그 친노 일색이다라고 하는 비판을 당 지도부도 상당히 의식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예. 아마 이제 안철수 의원 쪽에서 그 조강특위에라도 그 일부 그 멤버 넣어달라는 요청을 아마 받아들이고 그래서 예. 일정 부분 봉합을 하는 형태로 넘어가지 않을까 예.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예. 자, 야당 소식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